대관식 날 윌리엄 가족이 지각을 했다라는 논란이 이제는 조금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왕실 특집 작가 제니퍼 뉴튼에 따르면 이날 윌리엄 가족이 찰스 국왕보다 먼저 행사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리허설대로 한다면.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밖에서 찰스가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가족이 늦었다라는 추측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찰스 국왕이 탄 마차를 이끄는 말이 빨리 달려서 예상보다 6분 일찍 수도원에 도착을 했고 윌리엄 왕자 가족은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봤더니 그 전날 밤에 리허설을 할 때 말들이 졸린 상태에서 행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한 것과 다음 날 대관식 때 활발한 상태에서 그 마차 행진이 진행됐을 때 시간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말들이 어떻게 달렸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한 30분간 이제 이동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날 아침 대관식 때 말들이 너무 활기찼던 거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대관식 때는 활기찼던 말들이 전날 밤에 리허설을 할 때는 졸려서 느리게 진행이 돼서 시간의 어떤 오차,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케이트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고 찰스 국왕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 작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말들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을 뿐인데 우리 때문에 오차가 생겨서 찰스 국왕이 기다렸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말이 빨리 달려서 찰스 국왕은 예상 시간보다 먼저 사원 앞에 도착을 했고 미리 들어가서 착석을 했어야 되는 윌리엄 왕세자 가족은 제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 국왕의 행렬에 이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 없이 대관식은 무사히 끝났고 찰스는 이제 왕좌에 올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